우리네 삶이 녹아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포근한 그곳, 대전 산성동에서 만나봅니다. 성큼 찾아온 새봄, 천변 따라 산책하기 좋은데요.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것은 대전시 중구 산성동입니다. 유등천의 상류 지역이고 대전의 외곽인데요. 위쪽으로 쭉 가면 동물원도 있고 뿌리공원도 있고 봄나들이 하기 좋은 동네이거든요. 오늘도 먼저 동네 구경부터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드넓은 숲과 공원 사이에 자리한 대전 산성동. 2000년대 이후 인근의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산성동도 상당히 큰 동네죠? 굉장히 큰 동네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산성동이에요? 산성동은 법정동인 산성동을 중심으로 가까이 사정동, 안영동, 목달, 금동, 침산동 여러 가지 10여 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도농복합지역입니다. 대전의 대표적인 나들이 명소가 이곳에 있어 봄이 되면 더 활기를 띠는데요. 유등천을 따라 걷다 보면 봄날의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유등천이라는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산성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성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뭐 대평동이라든지 인근 도마동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많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뿌리공원 인근까지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고 산책로도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전 동물원 가는 길, 아파트와 주택들 사이에 자리한 오늘의 골목 맛집을 찾아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산성동 맛집이라고 해서 네. 맛보러 왔어요. 네. 식당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네요. 좀 크지요? 여기서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8년 됐습니다. 여기서? 네. 그럼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도마동, 도마시장에서 장사했습니다. 아, 그때도 이제 크게 하신 거예요? 아, 그때는 조그만하게. 아. 조그만하게 족발하고 수육. 수육 이제 거기서 소매하고, 도매하고, 새벽까지 이제 배달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거기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제 소문도 나고 네. 맛도 좋고 하니까 네. 좀 버셔가지고 이렇게 또 크게 영업을 하시는 거네요. 사장님 안내를 받아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이 집은 시원한 막걸리가 무한 리필이라고 합니다. 야, 살얼음 막걸리 이것도 공짜인 거예요? 네, 공짜예요. 무한 리필. 네. 칼국수도 그렇고 막걸리도 그렇고 이 집은 왜 이렇게 공짜가 많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 장사한 지가 한 30년 다 돼갑니다. 근데 고객들이 그만큼 많이 찾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있잖아요. 이제는 손님들한테 보답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한 게 이제 막걸리, 칼국수 이제 서비스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넉넉하고 포근한 인심 팍팍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이 집의 추천 메뉴는 뭘까요? 지금 보니까 낙지하고 보쌈하고 칼국수 전문점인 건 알겠는데 메뉴가 많아가지고 뭐를 주문하면 될까요? 식사를 하시려면 네. 낙지 보쌈 어떨까요? 낙지 보쌈을 추천드립니다. 낙지 보쌈? 그럼 네. 낙지하고 보쌈하고 같이 나오는 네, 거예요? 네네. 네, 네. 오, 그거 중짜리하고 네. 밥은 어떻게 먹으면 돼요? 밥은 이제 나중에 고기하고 낙지하고 상추에 싸서 드신 다음에 네. 소스 좀 남겨놓으시면은 저희가 밥을 또 맛있게 볶음밥을 해드립니다. 그럼 그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맛은 어떤 맛을 해드릴까요? 맛있는 맛? 순한 맛, 순한 맛, 맛, 매운 맛. 아, 맵기 정도? 네. 매운 맛은 많이 매워요? 많이 맵죠. 그러면 중간 맛? 중간 맛, 네. 보통 맛을. 네, 보통 맛. 네.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주문한 지 5분 만에 음식이 나옵니다. 이야, 지금 밑반찬만 나오는 거예요? 수육도. 아, 우리 메인 시킨 거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나왔습니다. 오! 아니, 이렇게 빨리 음식이 나오다니요. 식탁에서 익혀 먹는 것이 아니라 다 완성된 음식들이 푸짐하게 차려집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왜 그러냐면 수육도 이제 일단 수육은 뭐 주문해서 삶아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일단 삶아놔야 되잖아요. 삶아놓고서나 이제 뜨거운 거 삶아놓으면은 그거를 이제 주문 들어오면은 바로 썰어서 그리고 낙지도 주문 들어오면 바로 한 2분이면 볶으니까
금방 나옵니다. 껍질을 네. 볶을 때 저는 잘라서 볶지 않아요. 아, 예. 잘라서 볶으면은 육즙이 다 나와서 질겨져요. 그래서 이제 드실 때 이렇게 잘라서 네. 드시면 훨씬 탱탱하고 부드럽습니다. 지금 조리가 다 된 건가요? 아니면 다 된 겁니다. 푸짐해 보이는 낙지버섯 철판, 불을 약하게 켜두면 계속 따뜻하게 먹을 수 있죠. 오늘의 메인 요리 낙지 보쌈 철판. 오, 이런 음식 본 적 있어요? 네, 처음 봐요. 아, 저도 처음 보는 게 따로따로 메뉴에 있는 식당들이 있지만 한 접시에 같이 나오는 건 처음 보거든요. 야, 이런 요리가 있었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낙지를 센 불에서 2분 이내로 빠르게 볶아줍니다. 불향까지 입혀 매콤하게 완성! 데친 콩나물과 함께 푸짐하게 담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조리사는 잘 삶아진 수육을 먹기 좋게 잘라 준비하는데요. 이렇게 역할을 나눈 덕분에 낙지와 수육이 한 그릇에 담기는 거죠. 매콤함과 담백함이 잘 조화된 낙지보쌈 철판입니다. 낙지볶음은 좀 칼칼하고 그것도 해물 종류잖아요. 그리고 또 수육은 이제 육류이기 때문에 좀 예, 많이 먹으면 느끼할 수가 있는데 칼칼함과 고기하고 같이 겸해서 먹으면은 훨씬 맛이 업그레이드 되죠. 이제 맛을 볼까요? 일단 보쌈이니까 상추에 싸서 자, 수육고기 하나 올리고 그리고 낙지볶음 올리고 오, 이 조합이 신기하네. 낙지볶음과 보쌈, 따로 먹어도 맛있는 음식인데 두 가지를 한 대 모아 쌈으로 즐기니 보너스를 챙긴 기분입니다. 해물과 고기, 서로 다른 식감과 맛을 보완할 뿐 아니라 가성비까지 굿! 온 가족이 만족할 만한 음식이죠. 수육과 낙지볶음의 조합, 좋네요. 맛있는 맛 더하기 맛있는 맛은 당연히 맛있는 맛이잖아요. 알고 있는 맛인데도 이 두 개가 더해지니까 또 색다른 맛이 납니다. 입맛대로 취향대로 마음껏 즐기는 상추쌈. 채소가 낙지볶음의 매운맛을 살짝 눌러주니까 맵지 않게 먹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은은한 불향까지 입혀져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양념도 맛있지만 이 낙지도 적당하게 익혔고요. 특히 이 불향 좋네요. 낙지 볶을 때는 2분 안에 볶음이 나와요. 낙지 같은 경우는. 낙지는 불에서 오래 볶으면 해물이기 때문에 질겨지기 때문에 센 불에 빨리 볶아내야 야채도 살아있고 낙지도 질기지가 않아요. 이만큼 남긴 이유가 있죠. 지금부터 또 다른 요리가 탄생합니다. 이름하여 낙지 보쌈 철판 볶음밥.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죠. 남은 양념에 밥 두 공기와 김가루를 넣고 야무지게 볶습니다. 그런데 이 볶음밥도 무료라고 하네요. 그럼 지금 이거는 메뉴에 포함이 된 거예요? 네, 이 가격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공깃밥 드시던가 아니면 볶음밥 해달라면 볶음밥 해드리고 공깃밥 달라면 공깃밥 드리고 이것까지 다 포함. 와, 아, 그러면 지금 서비스가 막걸리도 무한리필에다가 또 점심에 덮밥 드시면 칼국수까지 서비스로. 네, 네, 네. 밥도 공깃밥도 서비스로. 오야. 아낌없이 되어주는 사장님, 그 따뜻한 인심을 느끼며 볶음밥 먹방을 시작합니다. 언제 먹어도 참 맛있는 볶음밥. 매콤한 낙지 양념이 잘 배어 있는데요. 먹다 보니 어느새 냄비 바닥이 보이더라고요. 그 많던 볶음밥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철판 안에 낙지 볶음, 수육, 그리고 콩나물을 비롯한 가진 채소들, 거기다가 볶음밥 두 공기까지 들어갔지만 짜잔! 깨끗하게 비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깨달은 거는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는 무조건 맛있다. 여러분도 대전 산성동으로 봄나들이 오셔가지고 걸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스한 봄볕 따라 나들이하기 좋은 대전 산성동. 동물원 가는 길 골목 어귀에는 푸짐한 인심이 마구마구 느껴지는 식당이 있습니다. 매콤한 낙지와 부드러운 보쌈, 여기에 막걸리와 볶음밥, 칼국수가 서비스로 제공되는데요. 두서는 가볍게 마음은 따뜻하게 채워지는 가성비 골목 맛집입니다. 대전 산성동에서 든든하게 잘 먹고 돌아갑니다.
귀향도는 엄마의 품 같아. 지금은 이제 애가 나의 편안한 고향이 되어서 귀향도 김을 최고의 김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귀향도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최광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나가볼게. 김양식장 가고 있습니다. 김양식 하는 어민들이 20여 명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보이는 데가 다 김양식장입니다. 7, 8월달부터 있고 준비를 해서 씨앗을 10월 초에 붙여서 11월 그 말 정도에 첫 채취 시작하고 이제 첫 채취 끝나면은 한 주기적으로 20일에서 25일 정도에 채취를 해요. 4월 초까지. 수확은 이렇게 보다시피 채취기를 통해서 저 김을 채취를 해서 이 망에다 담아서 이 망 한 망에 이제 100kg 해가지고 수입에다가 입항을 합니다. 김을 한번 보세요. 이 김이 이렇게 갈색빛이 나는 김이 최고의 양질의 김입니다. 귀향도 김양식장은 적당한 파도와 조류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귀향도 김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감독님! 네? 김 한번 맛보세요. 이거 뭐죠? 네, 참 맛있네. 짭조름 해가지고 맛있어요. 김양식 하는데 어렵죠. 이게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김양식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작황도 안 좋고 양식 기간도 짧아지고 하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황은 안 좋은데 가격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김양식하는 어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귀향도배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가륵대에다 김을 퍼서 경매에서 당첨된 사람들이 그 김을 가져가야 한 게 거기 한번 보고 지금 올라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군산수요 신시도 김 입판장이에요. 군산에 있는 모든 김들을 다 여기서 경매를 하고 있어요. 갈색이 나고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윤기가 있어야 좋은 김입니다. 귀향도 김은 상태가 좋아요. 자, 귀향도 요즘이나 105개 김 주십니다. 아, 23만 3,800원. 잘 나오고 있어요. 가격이 잘 나가니까 나도 기분이 좋죠. 아, 23만 5,800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판매 금액 만족하세요? 예, 만족합니다. 대단히. 귀향도 꽃이 올 들어서 아마 최고가 나간 것 같아요. 이 김이 저한테는 보물입니다. 바다의 보물, 또 나한테 보물. 세계적으로 수출이 많이 돼서 김양식 어민들이 웃음꽃이 활짝 폈으면 좋겠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데가 귀향도예요. 지르기가 날아가는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귀향도라고 그렇게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 일출이 올라오는 모습이 또 일몰되는 것을 바라보면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버님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멸치어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착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귀향도는 한 70가구 정도 되고 있고요. 어민들이 한 30, 40가구.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가 2021년도에 폐고가 돼가지고 이런 경치가 있는 학교는 대한민국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진짜 이렇게 이런 경치가 있는 학교가 어디가 있어요? 학교에서 딱 보면은 바다가 훤히 보이지.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름에 되면은 곧 수업을 오고 바깥에 나가 여기 바닷가니까 수영도 오고 놀고. 여기가 그 귀향도에서 이야기하는 몽돌해수욕장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파도 소리를 들으면은
이 자갈 굴러다니는 소리가 나요. 마음 자체가 평안하고 참 차분해져요. 대장님 여기 비안 중에서 노래 자랑도 하지 말라고 하던데. 비안도 그 어르신들이 노래를 참 잘합니다. 피안도 와서 부리자랑 그지 말아가는 그런 말까지 생겼습니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피안도의 가장 큰 매력은 자연을 지금까지 그대로 경관을 해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꿈이 이 섬으로서 그냥 그대로 보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밥에다가 김국에다가 굴에다가 뭐 이렇게 풍성하게 잘 차렸는가 모르겠네. 아이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어요. 아 맛있네 김. 네. 제일 좋아하는 김이죠. 집에서 다 김밥을 싸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일하면서 김밥을 먹고. 우리 친구는 김을 토대로 사러 와. 그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이 가져갔냐고 그랬더니 지인들 다 나눠준대. 다 좋아한대 김국을. 김국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군산에 나가서 시연회를 했어요. 과연 이게 팔릴까? 그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고 했는데 세상에 불과 그 시연회 시작은 이제 한 3, 40분 만에 그것이 준비한 모든 것이 다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역시 이 비안도 김으로 김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김국이 맛있다. 이건 이렇게 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김이. 또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지. 나에게는 자랑이고 자부심입니다. 저는 하나 죽으나 김입니다. 어민들의 소원인 수출 가공단지 김 공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이제 걱정 근심 없이 군산의 김 어민들이 생산을 풍족하게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이 김이 군산의 명품 영양 김으로서 이제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햇살 좋은 어느 날 오락가락하는 기온 탓에 기분도 싱숭생숭해지는 사람이 있었으니 아 봄도 오고 이제 몸이 근질근질한데 아 여행 가고 싶다. 어차피 여행하는 거 뚜벅 여행 어때? 교통비도 아끼고 좋잖아? 요즘에 돈 걱정 없이 어떻게 여행하냐? 그냥 집에서 쉬어. 몰라. 여러분 교통비 걱정 없이 어디 여행할 곳 없나요? 없긴 왜 없어요. 이곳에 가면 교통비 걱정 끝. 정감 넘치는 전통시장도 보고 경치 좋은 국립공원도 구경할 수 있는 바로 그곳. 교통비 제로로 떠나는 뚜벅이 여행. 지금 만나보시죠. 자연이 살아 숨쉬고 사람 살기 좋은 곳을 꼽으라면 빠지지 않는 곳 청송. 하지만 좋은 관광지 많다고 교통비 안 들어갈 순 없는 법. 오늘의 미션 교통비 제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 역시 산소카페 청송군답게 공기도 좋고 이 바람도 저를 막 기분 좋게 감싸주고 있는데요. 아 근데 오늘 제 미션이 돈 안 드리고 여행하기잖아요. 뭐예요? 저 오늘 뭐 어떻게 뭐 타고 가요? 버스 타고 다니시면 됩니다. 네? 무료 여행인데 버스요?
걱정하지 마세요. 청송에는 버스비가 무료랍니다. 2023년부터 실시한 청송 무료버스 사업. 청송군 내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 우리 어르신들과 또 청송 군민들의 이동권 보장도 하고 빨간 버스를 타면서 또 청송을 또 볼거리, 또 즐길거리를 또 버스를 타고 투어를 하는 것도 멋입니다. 이것도 관광 자원화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무료 버스 타고 청송 여행 출발. 첫 번째 여행지는 청송의 과거와 현재를 제일 잘 이어주는 곳 진보 전통시장. 5일마다 장이 들어서는 이곳 역사적으로도 유명한데요. 여기 객주 보이시나요? 바로 김주영 작가가 쓴 대하소설 객주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데요. 객주라는 소설은 1800년대 보부상의 삶과 애환을 그대로 담은 바로 그런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역사가 깊은 곳이 이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저와 함께 가보시죠. 조선 후기부터 개설된 곳으로 진보 읍내시장으로 불리다 광복 이후 공설시장으로 등록된 유서 깊은 전통시장. 보부상들의 왕래가 많아 과거엔 육지에서 보기 힘든 물품들도 거래가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안동하면 안동 간고등어 유명하잖아요. 옛날에 영덕이나 울진에서 잡은 그 고등어를 내륙지방으로 가지고 올 때 보부상들이 이곳 진보에서 꼭 하룻밤 묵고 갔다고 합니다. 우리 시장 보시면 해산물도 많잖아요. 이 수산물들이 과거부터 거래가 아주 활발했다고 하네요. 역사는 보존하고 문화는 채워가는 곳. 여행 중 사람들의 정을 느끼고 싶다면 진보 전통시장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송의 여행지 중 생활 문화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또 어떤 곳을 여행해 볼까요? 역시 청송하면 자연관광지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이번에 오는 버스가 이제 청송하면 가장 유명한 곳 주황산 국립공원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이제 버스 오는 거 기다렸다가 저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진보시장에서 버스로 40여 분 거리에 있는 주황산 국립공원. 청송 시내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동하기 좋고 가는 내내 정감 있는 경치도 구경할 수 있어 여행의 낭만을 느끼기에 딱입니다. 버스 자주 타세요? 자주 타지. 네, 하루에 얼마 정도 타세요? 하루는 뭐 대중이 없어. 한 번 탈 때도 있고 두 번 탈 때도 세 번 탈 때도 있고 안 탈 때도 있고 뭐 볼일 있으면 타고 볼일 없으면 안 타고 그래. 가장 좋은 돈 안 내고 그 뭐 안 들어 타니까 좋지 뭐. 내 발로 걸었거든 그치 뭐. 무료로 타기에는 뭐 자주 타게 돼요. 무료버스의 장점이 하루 종일 말할 수 있지만 이제 여행을 계속해봐야겠죠. 주황산 국립공원은 세계 지질유산 중 하나인 곳으로 사계절 내내 다양한 매력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영남 제일의 명승지로 손색이 없는 곳이죠. 와, 주황산이 이렇게 산세도 좋고 그리고 풍경도 좋고 이렇게 올라가는 곳곳마다 소소한 풍경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는 것도 즐거운데요. 와, 벌써부터 이 초입부터 이런데 올라가면 어떤 경관들이 펼쳐질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주황산은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찾지만 그중에서 휴식과 힐링을 위해 꼭 한번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자연을 닮은 이름하며 라탄 공예품이 인상적인 바로 이곳. 어때요? 궁금하시죠? 그 중간에 카페 들어오니까 아기자기하고 이런 소품들이 막 눈을 즐겁게 해주고 뭐랄까 꽁냥꽁냥한 마음? 주황산을 찾는 또 다른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소품샵도 좋지만 이 카페의 인기는 따로 있다는 말씀.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시그니처 음료와 뷰 맛집이라 불릴 정도로 전망 좋은 자리가 많다는 사실. 그래서 주황산에 오르기 전 필수 코스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수제 쌍화차는요. 안에 대추와 견과류가 가득 들어서 정말 마시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아, 이곳에 오셔서 주황산의 모습도 감상하시고 이렇게 쌍화차 한잔 하시면서 휴식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분 좋습니다. 카페에서 힐링도 좋지만 더 좋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그럼 본격적으로 주황산 국립공원을 탐방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예전에는 매표소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무료 개방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걱정 없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또 주황산이 아닐까 싶네요. 크게 두 가지 명소로 유명합니다. 이제 용추 폭포에 가시면은
이제 바위가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 신선세계 온 듯한 이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탐방객분들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주산지는 가을 단풍 속 이제 새벽 물안개가 피는 모습이 정말 이제 아름다워서 이제 새벽에 사진 작가분들이나 많은 탐방객분들이 사진을 찍으러 많이 오십니다. 다양한 절경만큼이나 전해지는 이름도 많은 주황산. 돌로 병풍을 친 듯하여 석병산이라 불리다가 고리 깊어 피난하기 좋아 대둔산이라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후 중국 주나라 왕이 피난했던 곳이라 하여 지금의 주황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공기도 좋고 옆으로는 이 계곡이 시원한 느낌도 주고 있어서 덕분에 오늘 이 여행 주황산에서 또 일상에서 지쳤던 모든 것들을 충전하는 그런 여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살기 좋은 한 고장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의 향기가 있고 그곳에는 자연의 포근함이 넘치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무료 버스 타고 떠난 청송여행 어떠셨나요? 무료라서 더 좋고 그리고 관광지랑 연결돼서 더더더 좋고 여러분, 청송으로 오셔서 무료 버스 여행 한번 떠나보세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최다운입니다. 뉴스면 뉴스, 예능이면 예능. 이렇게 본업 잘하는 남자지만 이렇게 딱 손을 잡아 이렇게. 네, 딱 잡고. 올려. 어머님들 앞에선 초보 중에 초보. 최다운 아나운서와 함께 해남 봄맞이 김장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봄이 오면 분주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곳 해남에 왔는데요. 바로 해남 겨울 배추를 이용해 김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가을철에 수확한 배추를 이용해서 김장을 하지만요. 이곳 해남에서는 12월에서 1월에 수확한 해남 겨울 배추를 이용해 김장을 한다고 합니다. 해남 겨울 배추와 함께하는 새봄 새김치 축제 현장 함께 가보실까요? 이른 아침부터 북적거리는 사람들. 신나는 공연에 절로 춤이 나오는 이곳은 어딜까요? 이 새봄 새김치 담기 축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농민들이 폐기를 배추를 폐기를 하고 이 아픔을 뭔가를 좀 이렇게 도려내보자, 활성화시키자, 소비 촉진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을 한 거죠. 사실 제가 축제 현장을 돌아보니까 배추가 정말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네. 올해 또 몇 포기나 이렇게 김장을 하는 걸까요? 아, 지금 현재 한 2천여 포기를 지금 현재 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 김치를 담아서 독거노인 또 그리고 시설기관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또 그리고 같이 참여한 분들과 같이 나눠먹고 그럴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축제가 쭉 이어지면서 농민들에게 담은 소득원이 창출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제 또 같이 참여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김치를 담가볼 수가 있는 걸까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또 제가 한번 직접 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뒤쪽에는 배추가 엄청나게 쌓여있고 어머니들 소리 되게 엄청 분주하신데요. 어머니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이 축제 현장에 어떻게 지원하게 되신 걸까요? 아, 저희는 해남군 새마을 분여에서 물레면에 이런 김치 새김치 축제가 있다고 해서 봉사하러 왔습니다. 해남 김치 한번 자랑 한번 해주시죠. 저희 해남 김치는 바다와 인접하기 때문에 태풍을 맞고 자랐고 또 황토와 미느날이 너무 풍부해서 우리 해남의 김치는 전국 어디를 가도 아마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맛있는 김치예요. 또 어머니 이렇게 김장하시는데 특별히 어머니만의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들 개개인의 비법이 다 있어도 저도 역시 절임 배추를 많이 하고 있고 김치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해남의 김치는 뭐랄까 그 조미료가 안 들어가는 그야말로 자연산으로 자연 조미료로 만들어가지고 진짜 맛있는 김치예요. 해남 김치의 비결은 바로 건강하게 자란 배추와 맛있는 양념. 그럼 이제 맛있는 김치를 담가볼까요?
제가 살면서 김장을 처음 해보고 이렇게 위생복이랑 고무장갑도 처음 껴보는데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이상하게 힘든 것만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럼 저는 김장 처음 해보거든요. 네. 어머님들이 좀 도와주실 거죠? 네. 예. 그럼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이렇게 딱 손을 잡아 이렇게. 네, 딱 잡고. 올려. 올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양념 이렇게 치덕치덕. 아, 두덕두덕. 또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치덕치덕. 치덕치덕. 아, 없이 잡고. 해야지. 아, 없이. 그래, 그래 이거 이거. 아, 남는 게 없어야 없이. 돼요. 누가 거 없이. 아. 아,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엄마 잘하네.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청과 잘한다. 아, 예. 장가 가도 되겠다. 예, 우리 해남으로 장가 오셨어. 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자자 대박 여기 여기 대가리도 발라. 아 대가리도요? 자 이렇게 하고 아주 너무 많이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양념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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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딱 했다는 아 오케이 이렇게 했다 아 브라보 제가 이렇게 사실 김장을 처음 해봤는데 허리도 숙여야 돼 허리도 아프고 배추 이렇게 쓰다듬으니까 팔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근데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이 김치도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장을 마치고 쉬고 있는 그때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요. 냄새의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와, 이곳에서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 같은데 문 내면 특산물 냄새도 나는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떤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까요? 세발나무 부침개요. 세발나물 부침개요? 네. 저희 문 내면은 바다가 근처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세발나무 향이 특유하고 정말 맛있어요. 그 약간의 짭짤한 맛도 나고요. 오랫동안 세발나물 특산품으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그 예랑이에서 나는 세발나무를 가지고 갈아서 이렇게 색깔을 초록색 색깔을 내고요. 그다음에 그 세발나무를 통째로 집어넣어서 그 향긋함을 느낄 수 있게 맛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전 하나 넣고 그리고 김치 하나 넣고 다운 아나운서 맛이 어떤가요? 네, 이게 김치도 맛있고 전도 그 세발나물의 짭조름한 맛도 그대로 느껴지면서 와 조화가 끝내주네요. 부녀회에서 특별히 준비한 음식으로 간단히 배를 채우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점심 식사. 바로 갓 김장한 김치와 찰떡궁합 씨육인데요. 아침부터 수고한 서로를 격려하며 즐거운 점심 시간을 보냅니다. 아우 이라고 먹으니까 너무 좋죠. 꿀맛이에요, 꿀맛. 직접 꿀맛이에요 지금. 네. 직접 이렇게 김치 담그셨잖아요. 김치 맛은 또 어떠세요? 직접 담그시니까. 우리가 이거 엄청 양념을 많이 해가지고요. 별 진짜 양념이 무한대로 그냥 가지수를 넣어가지고 엄청 맛있어요 지금. 우리 해남 배추가 원체 잘기 때문에 너무 맛있어요 지금. 오늘 담근 김치는 모두 기부와 나눔으로 주변 이웃에게 전달되는데요. 따뜻한 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 가득, 정성 가득 보냅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김치를 담갔는데 네, 네. 이 김치들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 이 저희들이 담은 김치는 취약계층, 또 사회시설 복지, 그리고 각 그 마을의 기초생활수급자 네, 이런 사람들한테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아, 이게 상당히 좋은 축제인데 이 축제를 통해서 바라시는 점이 혹시 또 있을까요? 아, 저희가 그 해남 배추가 전국 최고잖아요. 눈비를 많이 맞고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당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남 배추를 알리기 위한 그런 홍보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5일 정도 계속 양념 준비하고 아, 이거 부녀회장 우리 문내면의 부녀 회원들 해남군 각 면의 또 회장님들, 적십자 생활 개선의 모든 여성 회원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축제를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즐거움과 맛있는 건 나눌수록 배가 되는 법. 봄을 알리는 해남의 따뜻한 소식. 달콤한 해남 배추로 웃음 가득, 따뜻한 정 가득, 해남과 함께 새봄 새김치 어떠신가요?
와, 아까 진짜 멋졌어요. 크, 또 도복 핏 봐라, 예술이다. 아, 주짓수인 것 같더라고요. 네. 주짓수가 어떤 운동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주짓수는 네. 이제 브라질 운동인데요. 태권도나 복싱같이 상대방을 가격하는 운동이 아니라 상대방을 잡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유도랑은 조금 다른 점이 주짓수는 그라운드 상황에서 시간을 더 많이 쓰고요. 포인트도 그라운드 상황에서 더 많이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초보자들, 특히 저같이 몸치에게는 위험하지 않을까? 뭐 관절 꺾기 이런 것도 있다고 들어서 무섭긴 해요.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기초부터 배우다 보면은 부상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예,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파트너와 같이 합을 잘 맞추면 큰 부상이라던가 그런 무리 없이 운동을 즐길 수가 있고, 주짓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오늘 저하고 관장님하고의 케미가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되겠네요? 그렇네요. 잘 부탁드릴게요.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어떤 동작을 하면 좋을까요? 자, 이 동작은 새우드릴이라는 동작인데. 새우?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라운드 상에 누워 있을 때 누군가 저를 누르거나 아니면 혹은 제가 그라운드 상에 등을 대고 있을 때 네. 자유자재로 양옆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동작이에요.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오. 네. 몸을 옆쪽으로 틀면서 제 네. 엉덩이를 하늘로 이렇게 올릴 거예요. 이렇게. 아, 새우. 네. 오, 너무 귀엽다. 새우죠? 네, 너무 귀엽다. 그거. 네, 네. 한 번 더 해주세요. 바닥 짚어주시고 네. 간혹 가다 이제 유연성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다리 하나를 펴시고 네. 이 다리로 이렇게 밀어서 모으실 수 있어요. 오, 해볼게요. 발을 들고 네. 발을 바닥에 짚고. 짚고? 네, 네, 그렇죠. 잠깐만. 다시. 잠깐만, 다시. 천천히. 네. 옆으로 틀고. 맞죠? 여기까지는. 인사. 인사. 하면서 엉덩이를 위로. 하나, 둘, 하나, 셋. 둘, 셋. 선생님. 확실하게 도와드릴게요. 선생님 발 너무 아프게 밟으시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를 네. 하나, 둘, 셋. 잠깐만. 저도 어깨가 아직.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인사하듯이 위로 팍 올라갈 때 필요한 힘이 근력인가요, 혹시? 코어 힘이 좀 필요한데. 아, 그래서 안 됐구나. 네, 그렇죠. 코어 힘이 없으면 좀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동작을 반복해서 수련하다 보면은 코어 힘도 생기는 거니까. 네. 네. 처음 하신 거니까. 네, 여기서 끝내나요? 네. 바로 이렇게 좀 연습해봐요. 많은, 네, 많은 동작들이 또 있으니까. 아, 네. 그 동작들 네. 이 중에 또 될 수도 있는 게 있어서. 다음 동작은 다리 빼기라는 동작입니다. 다리 빼기요? 네. 자, 엎드린 상태에서 손을 하나 떼고. 네, 손을 하나 떼고. 네, 네 무릎 펴고. 그리고 내가 왼손을 뗐으면 네. 오른발을 차주시는 거예요, 아주. 브레이크 댄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폴로가 뭐지? 자, 손과 발이 네. 너무 멀면 제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잘하셨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왼손을 띄고 오른발을 나가.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잘했는데 네. 이때 내 발바닥이 바닥을 짚어주시고 이 발과 이 발을 중심으로 엉덩이를 바닥에서 떼어주시는.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는 비보잉 아니에요? 벚꽃댄스 그런 느낌인데. 벚꽃댄스라니요? 자, 왼손부터 가겠습니다. 왼손, 오른발 다시 돌아오시고. 너무 먼 길을 갔어. 왼발 하고 복귀? 해요? 복귀 이거 아니야? 아, 너무 어려워. 선생님 좀 봐. 주짓수 수련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동작인데 네. 악어라는 동작이에요. 오, 악어. 네. 왼발을 앞으로 뻗어 이렇게 뻗어볼게요. 그리고 오른발을 뒤로 쭉 뻗겠습니다. 유연성은 좀 있죠. 오른 다리는 발가락을 네. 이렇게 살려주시고 네. 이때 왼손이 왼발과 같이. 왼손이 왼발. 오른손은 앞쪽에.
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거. 가슴이 바닥에 닿을 때 딱 이거. 와 잠깐만. 누르려고 하지 마요. 악어는 진짜 할까요 그냥? 악어는 진짜 안 되겠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자세 연습을 하는 네. 거기 때문에 네. 좀 멈춰서 해서 근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네. 제가 연결해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선생님 있는 쪽까지만 가볼게요. 네. 왼발. 그러면은 왼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어, 잘했어요.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서 오른발이 앞으로 앞으로 오 비슷해 그쵸? 오. 어, 아니지 이거지 이거잖아요. 악어 동작을 이렇게 길게 아. 설명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컨셉이 아니신 건가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예요? 네, 진짜. 제 컨셉이면 이렇게 답답하지도 않아요. 아,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저 진짜 여태까지 했던 아니, 운동들 진짜 다 거죠? 진짜 지금 진짜 못해요. 저 진짜 못해요. 진짜. 어떻게 하나만 더 보이는 거예요? 어 상관없습니다. 뭐 가장 뭔가 쉬운 거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아 이거 잘하실 것 같아요. 어 네네네. 자세 이름은 힙업이라는 자세입니다. 힙업. 힙업. 오 네. 네. 무릎을 붙인 상태에서 누우면서 일자로 쭉 다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 올려야 돼. 누우면서 일자로 쭉. 오 일자로 쭉. 오 죄송합니다. 위로 올리셔야 돼. 위로 다시. 어. 죄송해요. 컨셉 아니신 거죠? 아, 진짜 컨셉 이거, 아니야. 이거, 컨셉 아니시잖아요. 아니에요. 뒤로 누우면서 일자로. 해서 이렇게 약간. 어. 잠깐만 하나, 둘, 셋. 이런 건가? 어 지금 약 한 네. 5% 됐거든요. 오 그래요? 그러면 약간 얘가 위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게 쭉 사실 이 동작을 잘하려면 네. 복근에 힘이 좀 있어요. 아 그럼 이 힙업 동작은 어떤 상황일 때 필요한 거예요? 아무래도 주짓수는 내가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네.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리를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아~ 그럴 때 도움을 많이 주는 아~ 그런 훈련법이에요. 동작 배우는 거랑 네. 이게 실전에서 활용하는 거랑 되게 네. 차이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실전에서 활용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좀 특별한 걸 한번 보셨거든요. 저하고 같이 대련하실 분이요? 안녕하세요. 두 분 다시 인사하시고 자, 손 자, 코마스 시작! 뜯어야 됩니다. 빨리 뜯어야 돼. 뜯어 빨리 뜯어. 오, 혹은 배우거나 이런 말이 있어요. 지는 게 없이 저도 지는 거 없이 배운다. 계속 훈련하고 반복하고 하다가 내가 원하는 기술을 성공했을 때 성취감, 자존감이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주짓수는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수련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건강 그리고 다이어트 그리고 호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짓수를 한번 수련해 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기거나 배우거나 주짓수 오스!